응? 이렇게 뻗어 있어? 그리고 오늘, 아이고, 요 놈이 열이 나요. 우리 파라스 왜 열나지? 지금 애기치고 아주 고열은 아니긴 한데, 38.5, 34, 5,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좀 뜨끈뜨끈 해가지고 조금 염려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기운이 없지도 않고 뭐 열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라서 조금 지켜보려고요. 응? 어, 여기 너 있어? 맞아. 지금 열이, 어머고, 열이 지금 거의 40도까지 올라서, 약을 먹이고 재웠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39도 한 2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39.2도 정도? 왜? 거기 뭐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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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왜? 지금 걸어와 볼래? 어, 우리 애기 요새 혼자 잘 서지? 그지? 걸어와 볼래? 잘 걸어와 보라고. 아이고, 뜨끈뜨끈하네. 그리고 기저귀 갈자. 인간 냄새가 폴폴 난다. 지금 신랑이 새벽에 늦게 자기 때문에 아이 좀 열 좀 체크해 달라고 하고 저는 큰애랑 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애가 열이 날 것 같긴 했는데 열을 재보진 않았어요. 애가 잘 자고 있었고 그래 그리고 이제 카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깨도 금방 다시 잠이 드는데 카이어스는 괜히 제가 열 재다가 깨면은 또 못 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게 뒀는데 아 지금 너무 높고 지금 그리고 너무 울어서 우선 지금 다 벗겨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를 계속 안고 있어야 되니까 카이드랑 에이드는 볼 수가 없어서 신랑을 좀 깨워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신랑 깨우니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좀 가보라고 하려고요. 그래. 너무 짠해. 지금 조금 떨어진 게 이 정도예요. 그래. 지금 약 먹은 지 한 시간 정도 지났고요. 열이 조금 떨어지긴 엄마? 했는데. 신랑은 지금 그냥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지금 뭐 좀 찡찡거리긴 하는데 아주 지금 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왜냐면은 저번에 카일이 데리고 예, 열 40도까지 올랐을 때 카일이 데리고 병원 갔는데 뭐 소변 검사랑 코로나 검사밖에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너무 오래 대기해야 되고 해서 지금 애기 데리고 갔다가 오히려 더 고생하고 올까봐 그것도 좀 걱정이고 그래. 그래서 지금 좀 지켜봐야 되나 병원을 바로 가봐야 되나 조금 고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안아줄 수가 없네. 지금 요놈이 엄마 껌딱지라서 엄마가 딴 걸 할 수가 없네. 아가 오늘 우리 애기 엄마가 데리고 저기 놀러 가려고 했거든. 그런데 카이스가 아파서 못 가겠네. 아가 멀리는 못 가고 이따가 저기 공원에 나가서 엄마랑 공놀이 하자.
공놀이. 응. 이모한테 놀러 가자. 이모한테 놀러 가자고? 누구 이모? 침 침이 많아 맞아. 오노. 흘리려면 이렇게 안에다가 넣었어야 되는데. 칼스도 먹어.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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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가. 어, 칼스 왜 안 먹어? 열심히 좀 먹어봐. 아이고. 칼스 하나 더 줘. 칼스 하나 더, 칼스 하나 더. 칼스 하나 더. 어우 고마워.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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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엄마가 하나씩 줘야겠다. 칼스가 하나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카일이가 조금 몸이 뜨끈뜨끈한 것 같던데 열을 좀 재볼까? 엄마 기분 탓인가? 아 지금 기분 탓이길 바랬는데 카일이도 열이 나요. 지금 재보니까 38도가 나오네요. 지금 집 앞에 공원에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신랑은 카이어스랑 카일이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카이어스가 열이 고열이게 저 안 떨어지고 계속 40도가 유지가 돼서 약을 먹이면 39도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열이 아무튼 너무 높기도 하고 카일이도 지금 열이 38.5도까지 오르더라고요. 아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그래서 카일이는 당장 뭐 의사를 안 만나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카이어스 가는 김에 같이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신랑이 둘 다 데리고 갔어요. 뭐 열이 많이 오르니까 검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좀 힘들지만 아이 둘 데리고 응급실에 갔어요. 아니 지금 4시간 걸려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 5분 봤대요. 그런데 지금 접종열이라고 했대요. 그 애들이 8일 전에 예방접종 했거든요. 그런데 열이 안 나다가 홍역 주사가 1주, 2주 후에 열이 날 수 있대요. 저는 근데 그렇게 뭐 예방 접종 직후에 열이 나는 것만 봤지 이렇게 막 몇 주 있다가 열이 나는 줄로 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잠깐만. 아무튼 아이 저거. 그래서 병원에서 뭐 딱히 해줄 게 없다고. 그냥 뭐 귀랑 여기 입에 뭐 염증 있나만 한 번씩 보고 그리고 그냥 뭐 해열제 먹이라고 하고 그냥 집에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열이 40도가 넘게 40.4도까지 났는데 아무튼 뭐 접종열이라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좀 밤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열이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위험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집에 오고 있대요. 제가 신랑한테 병원에 가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막 해서 신랑이 애 둘 데리고 간 거거든요. 바바 카상 카이 뒤에 올 거야. 맞아. 네 기대 왔어요. 애들도 왔어. 어구 이렇게 고생했어. 어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열 재보니까 카이는 37.8도 그리고 카이어스는 38.5도 나오네요. 어제 밤에 약 먹이고 자서 새벽에는 이제 약을 안 먹였는데 열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약 없이 그냥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약? 이든 숨 있네. 이든 숨어 있어. 오늘도
엄청난 껌딱지가 될 전망입니다. 이거 어디서는? 오, 껌딱지 1, 껌딱지 2. 저놈은 조금 살짝 덜 껌딱지예요. 아야야야, 엄마 치지 마. 됐지? 오, 오구구구. 오이? 오구구구구. 오구구. 아구구구구구. 아니야, 네 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 네? 너. 너. 네 거, 네 거 여기 있잖아. 아예. 여기 있잖아. 여기. 어, 여기 있잖아. 응. 저는 이거. 지금 카야스가 열이 다시 39도까지. 아이고.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조그만 거 싫어? 열이 다시 39도까지 오르고 조금 오늘 잘 안 먹긴 하네요. 지금 열이 또 39.5도가 나와서 나를 또 먹였어요. 오, 그래. 지금 아이는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카야스는 39.2도 그리고 카야리는 38.5도 이렇게 나오네요. 자는 게 호빵 같아서 너무 귀엽네. 응? 여기 내려가자. 엄마가 치즈 줄게. 지금 컨디션이 몹시 좋았다가 몹시 안 좋았다가의 반복이에요. 엄마? 아. 엄마? 야, 아가. 아, 하이엣. 지금은 컨디션이 괜찮아요. 아이고, 몸이 뜨끈뜨끈하네, 아직도. 지금 카일이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막 났는데 이것도 홍역 주사 맞으면 나올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아무튼 이번에 예방접종 맞고 무사히 지나가나 했는데 아주 그냥 호되게 앓네요. 카일이도 열이 많이 오르고 제가 혼자 애셋을 보기에는 빨리 와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어제 카야스가 해열제를 먹이고 재웠는데도 새벽에 40도가 돼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괜찮네요. 카일이는 37.5도, 카야스는 38도 나왔어요. 아이고, 오늘은 열 다 내렸으면 좋겠다. 응? 엄청난 껌딱지예요. 엄마는 이거 봐, 완전 초페인이 됐어. 엄마가 몸살 나갔어. 드디어 열이 다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열이 조금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두어 시간 있다가 둘 다 열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우와. 오늘 햇살이 애기들. 카일이는 약 딱 한 번 먹고 끝났고 우리 카야스가 고생했지, 그지? 오늘 카야스가 잘 안 먹고 엄청 찡찡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열도 다 내리고 괜찮아졌어요.
예방접종하고 일주일이 넘어서 갑자기 열이 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지나갔어요. 앞으로 아프지 말자. 열나지 마.